오늘은요, 우리 맨날 문자 보면은 많이 주시죠. 반성합니다, 반성합니다. 그래서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손잡고 같이 반성할까요? 해가지고요, 10가지 선한 방법. 그럼 이 10가지에서 벗어나는 거 그거 그냥 반성하고 앞으로는 열심히 당당하게 좀 나갑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그리고 잘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행복하려고 하고요. 근데 왜 자꾸 걸려서 넘어지는 것처럼 턱턱 이렇게 숨이 막히듯 마치 고구마 먹고 막힌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게 될까요? 그건 아마 내 생각과 내 기준 안에서 이건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됐어. 했지만 나중에 보면 부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요가에서 전하는 깨달은 분들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내 욕망과 감정을 좀 편안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숙제가 남아서 더 크게 나중에 나의 뒤를 미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요. 지혜로운 분들이 말씀하신 10가지 선한 방법,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크게 실수하진 않겠다 하는 방법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종이로 적으셔도 좋고요. 녹음하셔도 좋겠는데요. 그첫 번째입니다. 성품이 저절로 살생을 멀리해서요. 칼도 옆에 두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이익되는 말과 행동을 하고 늘 자비심을 갖는다요. 그러니까 칼이나 가위같이 이렇게 뾰족한 것도 옆에 두지 말라고 하는 요가 경전도 또 있거든요. 그 물건을 두는 건 이미 그 물건을 둘때 마음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항상 칭찬하는 말, 도움이 되는 말만 하라고 합니다. 불평불만이나 그 사람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벌레나 풀도 죽이지 않아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성품 자체가 훔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잎 하나도 주지 않는 건 갖지 않는다는데 이건 우리나라 분들은 한번 시험하는 거 나왔는데 도로에 큰 가방 좀 비싸 보이는 걸 놓고 갔는데도 몇 시간 동안 안 가져가던데요. 이거 SNS에 크게 퍼져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좀 잘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품이 사음하지 않는다. 자신의 아내나 남편에게 만족함을 구해서요. 다른 이성을 탐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품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건데요. 아주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꿈에서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프세요? 이러면 아니 괜찮아요 하고 뒤에 가서 한번더 물어보지. 이것도 나에 대한 거짓말이고요. 상대방에게 배고픈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 정도로 솔직하다면 삶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진다고 해요. 다섯 번째는 이간질하는 말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해치는 마음 없이도 불평불만, 아 그냥 힘들어 그 사람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나중에 그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말은 칭찬 외에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나쁜 말을 하지 않는다. 해롭게 하는 말, 거친 말, 괴롭히는 말, 성내는 말, 등을 돌리는 말 하지 말라고 하고요. 부드러운 말, 뜻에 맞는 말, 기뻐하는 말, 몸과 마음이 희열을 느끼는 말만 하라고 해요. 시바상기타에서도 최상 근기는 부드러운 말, 상냥한 말만 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성품이 번드르르한 말을 아예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짓말, 상대방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탕같이 발린 말, 기어라든지 양설 뭐 이런 거안 하는 거겠죠? 진실되고 의로운 말만 한다고 합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게 아홉 번째고요. 열 번째가 성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 부리지 말고 많이 나누고요. 재물이 많은 것만으로도 이미 자비심이 없는 거라고 해요.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짜증내고 성내는 말은 이미 감사함과 겸허함,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니까 부드러운 말씨, 따뜻한 말씨가 중요하다는 게 여러 항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명상음악과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편하게 사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이 말이었지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먼저 새기고요. 그래서 천수경의 정구업진원을 세 번 정도 먼저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부족하고 또 어리석다고 진심으로 느낀다면 마음은 선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마음은 다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대한 초석을 마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나 다 진심으로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지 못해서 누군가 제안을 하거나 또는 잘 되라고 얘기해주면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기도 하지요. 그건 스스로의 상태를 명확하고 밝게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말도 등돌리는 어리석은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 거친 감정은 일어나고 거친 감정 속에서 욕망은 흔들리게 된다고 하는데요. 내가 행한 건 세상을 돌아서 어떻게든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말을 좀 새기면서요. 내가 진정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조심스럽게 하고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며 말씀해 주신 선한 것들만 행하고 있는지를 매 순간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요. 돈이나 명예는 쌓아도 쌓아도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쌓아도 쌓아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좀 적을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해서 조금 더 선한 걸 많이 쌓고 쌓아도 부족하지 않은가를 늘 살필 수 있어야겠습니다.